네, Multiple Reading Skills 유닛 13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Mrs. Hoskins, 자, Hoskins 여사님이 had a dream, 꿈을 꿨대요. In a dream, 꿈속에서 she sold a house. Sold가 뭐예요? Sell의 과거예요. Sell, 과거입니다.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팔다의 과거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 있어요. Sold out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건 매진입니다. 매진. 이건 매진의 매. 자, 여기서 sold는 PP예요. PP. 응. 그러니까 다 팔렸다는 얘기인 거죠. 매진입니다. She, 네, 그냥 sold니까 누가? 그 여자는 팔았대요. 뭐를? Her house.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샀대요. She sold, she bought. 이게 걸리는 거예요. 뭘 샀어요? A model house. 자, 모터홈을 샀대요. 모터가 뭐예요? 우리 모터, 무슨 모터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죠? 예, 모터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자동차. 네, 그쵸. 캠핑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터홈 하면은 캠핑카를 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 뭐, 비싸대요. 혹시 캠핑카 타보셨어요? 그, 저기, 공주 6구 쪽에 가면은 그 마곡사 있죠? 바로 옆에 장승마을이라고. 여기 또, 예, 또 선전해주는 거네, 이 영상이니까. 아무튼, 그, 예, 거기 가면 캠핑카 이렇게, 그, 할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셔서 간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네. A motorhome은요, 자, motorhome은 something like 뭐 같다 이런 얘기예요. A small truck. small truck 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with beds. 침대가 있고, a kitchen, 주방이 있고, and often even a TV set. 그리고 텔레비전도 있대요. 여기서 텔레비전은 기계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기계니까 어가 있죠. 우리 그때 TV 그냥 쓰면은 프로그램이라겠죠?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언어 더가 붙어서 TV면은 이건 기계라고 했죠? 기계가 있단 얘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TV도 있고, 욕실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When Mr. Hoskins가요, Mrs. Hoskins가 woke up, 일어났을 때, she went out, 자, 밖으로 나갔어요. And sold, 팔았대요. Her house, 집을 팔고, and bought, 샀대요. A motorhome을 샀대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쵸? 집 팔아서 캠핑카 샀어요. 그리고 나서, she and her 15-year-old son, 그 아줌마하고, 15살 먹은 아들내미하고, went on a trip, 여행을 떠났대요. 와, 멋있다. Go on a trip 하면 여행을 떠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쓴다는 거. They traveled 여행했어요. 28,000 miles 28,000 마일을 여행했대요. 28,000 마일이면 마일을 여러분들 별로 좀 실감이 안 나시죠? 마일은 저기예요. 마일은 그 뭐죠? 1.6km 라고 보시면 돼요. 28,000이니까 어디 갔냐? 계산기. 계산기. 자, 한번 따져볼게. 28,000 마일 곱하기 1.6은 44,800km.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0km 되거든요. 100배네요. 그쵸? 엄청나게 많이 다닌 거죠? 네. They went across the United States. 자, go across는 가로질러 갔다는 얘기인 거죠. went는 고에 가거죠. 미국 through 뭘 통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앨래스카. 자, 우와, 그러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까지 쭉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많은 걸 봤겠네, 그쵸? Mrs. Hoskins하고 그 아들은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It was, 자, 그 뭐예요? The trip이죠, 여행은, 그쵸? Was a glorious trip, 아주 끝내주는 여행이었다. Glorious는 막 빛나는 막 환상적인 여행이었다는 얘기예요. They were glad, 기뻤대요. 왜? She had a dream. 자,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 꿈이었잖아요, 그쵸? 꿈이 있었는데, 그 차를 팔고, 집을 팔고, 캠핑카 가서 다니는 거 그걸 마침내 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집은 안 팔고, 그쵸? 집은 안 팔고. 네, 이런 여행만, 네.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뭐겠어요? A trip by motorhome. 자, motorhome으로 여행. Watching TV. The Indians of Mexico, a long bicycle ride.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A가 제일 맞겠죠, 그쵸? 두 번째, The story says, 이야기가 뭘 말해요? The motorhome has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나왔죠. Library, 도서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나왔죠. Sails, 세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항해가 아니라, 뭐 가지고 있다는 게 명사로, 돛, 돛,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예. 돛 세요. 응. 이거 뭐라겠어요? 돛 때는 must. 응. 이거는 or, no. 그쵸? 응. 얘기했었죠, 이거는 뭐, anchor, 예. 응, 네. 예, best. 침대 있다고 했죠? 네. 세 번째. Mrs. Hoskins하고 her son은요, travel, 여행했습니다. 뭘 통해서? 아프리카 갔어요? 아니에요. 이탈리 갔어요? 잉글랜드 아니죠. 캐나다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쵸? 멕시코부터 알래스카까지. 네 번째, 미시스 허스킨스는요, but 샀대요. 에 모터홈을 왜 샀어요? Her house가 burned down은 불다 없어진 거거든요. 불나서? 아닙니다. It was winter. 겨울이라 샀어요? 아니에요. She had a dream. 꿈이 있어서 산 거죠? She had summer sick. 아파 산거 아닙니다. The what? Glorious는 in line 8에서 뭔 뜻이에요? 졸리는 거예요? 끔찍해요? ugly, 흉측해요? wonderful 하다는 얘기인 거죠. 디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